너 용산에 거기 가봤냐? 뭐 서울의 3대 고깃집이라고 그러던데. 며칠 전 거기서 소개팅했다가 종망했거든. 비비크림 겁나 바르고 나갔는데 얼굴이 그냥 쌩얼이 돼버리더라고. 난 얼굴이 탓했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클래식함을 찾게 되는 걸까? 짜잔.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 것이 그리운 거지. 옛날 생각하면서 추억하잖아. 우리 때 유행했던 그리고 우리 때 좋아했던 그런 음식들도 막 찾아가게 되긴 하더라고. 새로운 음식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막 미식의 나라잖아 진짜. 그렇지, 계속 그렇지. 개발되고 새로운 레시피도 어마어마하고 이런데도 왜 옛날 돈가스, 뭐 옛날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 결국에 찾게 되는 거는 옛날이야. 그냥 오리지널. 자, 그러면은 오늘 먹으러 가는 거는 뭐야? 그러면? 오늘은 돼지고기인데요. 여기는 클래식해? 뭐 당연히 약간 노포 감성 힙한 데인데 그냥 아예 갈 엄두를 안 냈었던 데거든. 몇 년 동안 갔었어. 웨이팅이 진짜 너무 헬이어가지고 기본 평일날 저녁 때 한 2시간은 기본 웨이팅. 근데 진짜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했지만 엄청난 웨이팅 때문에 그동안 방문을 미뤄왔던 서울 용산에 위치한 남영돈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고기로 웨이팅의 헬게이트를 여는 곳이 용산에는 몽탄과 남영돈이 있고 약수역에는 금돼지 식당이 있는데 이 세 곳이 서울 내에선 줄 서서 먹는 3대 고깃집이란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뭐 이미 몽탄과 금돼지 식당은 저희 채널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남영돈은 방문한 적이 없어 왠지 모를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웨이팅이 좀 덜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기회다 싶더라고요. 이건 기회야. 저희는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가장 웨이팅이 적은 요일과 시간대를 골라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웨이팅 현황을 알 수 있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저희처럼 근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가격이 상당합니다. 여튼 저희는 현장 예약을 했는데 편리하게 카톡으로 순번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 웨이팅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 좋거든요. 한 40여 분 정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남영돈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외관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첫 데이트 코스나 근처 회사원들의 뒷담화 정도로도 최적의 조건 충족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곳의 시그니처 요소인 수치 착화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여기 수치는 강원도 백탄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고구마나 감자를 던지고 싶은 느낌 면 저만 그런지 그땐 피똥 싼다. 실내는 테이블 간격이 조금 편해 모르는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구조였고 약간 어두운 톤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과 클래식한 느낌의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회전율이 빠른 식당이다. 자리엔 미리 사이드 찬들이 세팅되어 있었고요. 양념장도 일반 고깃집과는 달리 다섯 가지로 플레이트에 깔끔하게 나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레시피를 달리한 곁들임 찬들이 있었고요. 메뉴는 항정살, 가브리살, 목살, 삼겹살이 있었는데 가격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여긴 입만 있으면 되는 그릴링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라 그렇게 비싼 편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사이드 메뉴들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장 저렴한 목살과 삼겹살로 주문을 해봤고요. 이건 테이블 비중은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곳의 시그니처 화로인데 안에 물도 들어있고 항아리같이 생겨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소 한 병을 주시고요. 잠깐의 기다림 끝에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며 참숯이 등장을 했는데요. 숯이 완전히 이쁜데? 이 이쁜 숯 위에 아무런 받침대 없이 바로 석쇠로 올려주십니다. 이거 찌개도 그냥 주나봐. 이건 서비스 김치찌개인데요. 처음만 공짜고 추가를 하면 5,000원입니다. 제일 먼저 불판에 재물이 된 삼겹살. 딴짓하느라 자세히 찍진 못했는데 육안으로만 봐도 전혀 논란거리가 없는 퀄리티 좋은 삼겹살이었고요. 두께나 익힘 정도가 달라서 그런지 목살은 나중에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기대했던 찌개를 한입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은? 오우. 신김치찌개네. 밥을 먹고 싶은데 밥 한 개 달라고 그래? 이건 딱 먹는 순간 밥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신맛이 강한 김치찌개였고요. 서비스지만 고기도 심심치 않게 낮게 올라와 퀄리티 또한 괜찮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이라 밥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김치찌개 때문에 다이어트는 말아 먹었고요. 여기가 고기가 되게 두꺼워. 제주도 돼지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이런 게 잘 흔하지 않잖아. 그렇지. 여기가 되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도 너무 고급스럽고 고급지네. 나는 되게 노포를 생각했는데 노포가 아니네.
양념장은 소금, 쌈장, 와사비 세 가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몰라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씁쓸한데? 이거 장은 뭐예요? 아, 가리비 적분. 모든 건 완벽한 듯 했지만 약간의 단점이라면 너무 높고 큰 불판 때문에 테이블이 비좁고 화로의 열기가 얼굴로 직방으로 온다는 점인데 겨울엔 괜찮겠지만 지금같이 더운 날씨엔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1분 정도 되게 드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로의 열기가 강해 고기가 익을 때까지 인구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되게 크게 잘라요. 여기는 이곳의 상호명처럼 고기를 크게 잘라주시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그 수세향 때문에 수창이 많아? 딱 봐도 숯에 직화된 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확실히 직원분들의 그릴링 노하우가 고기의 비주얼만 봐도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미쳤다. 겉바삭 속인데. 목살은 밀도 높은 탱탱한 식감에 수창이 가미되어 고기 본연의 감칠맛과 풍미를 잘 살려준 말이 필요 없는 목살이었고요. 수창 때문에 너무 좋지. 절임료와 곁들임 찬들도 고기에 잘 어울려 음식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분이 운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네, 1분 있다가요? 아니 고기가 너무 괜찮네. 어때요? 가게는? 맛있어. 맛은 고기 맛은. 아 고기 맛. 근데 불판 때문에 소창하고 썰어내는 식감은 너무 맛있어요. 고기 자체도 이 살아있네. 이번에는 삼겹살 차례. 이렇게 커. 오메. 삼겹살. 삼겹살을 먹어볼게요. 처음에 먹었을 때 소금을 살짝 찍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맛있는데 솔직하게 고기가 뭐 그렇게 육즙이 풍부한 것 같지는 여기는 비판이 다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고기나 강돼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장르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가게들마다는 다 다르잖아. 근데 여기는 또 이런 취향이면은 여기를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여기하고 뭐 반반식이야. 그냥 LG 진짜 좋냐 삼성이 좋냐 그런 느낌. 근데 삼겹보다는 목살이 난 것 같아. 확실히 삼겹살은 다른 전문점들과 비교해봤을 때 뚜렷한 맛의 차이점이나 특이한 매력점은 찾을 수가 없는 그냥 맛있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냥 딱 돼지고기가 돼지고기지. 삼겹살을 좀 더 맛있게 즐기시려면 여기 밥이 진짜 일반 공깃밥보다 고슬고슬해서 삼겹살과 밥 조합으로 드시거나 젓갈류와 같이 조합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이번에는 가장 비싼 항정살도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마치 닭가슴살을 연상시키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가시지 않게 숯을 더 채워주시고요. 닭가슴살 같이 생겼다. 숯이 더 좋은 이유가 있나요? 숯향. 제일 맛있는 건 숯에 굽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다음에 연탄. 왜? 왜냐고? 풍미를 더해준다고 해야 되나? 목살 드실래요? 삼겹살 드실래요? 어디로 목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살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겠어요? 아니, 항정은 너무 느끼해서. 항정이 여기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봐. 아니 찾아보니까 막 남영동도 있고 남영군이 있고. 네. 목살을 이제야 제대로 보는데 상당히 두툼하면서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버분들이 부위별로 다르게 그릴링을 해주셔서 고기의 디테일을 살리는 게 특징이었는데 확실히 몽탄이나 금돼지 식당도 보면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릴링의 차별성이 유명 맛집으로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정살. 항정살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항정. 와, 항정살은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이미 탱탱함이 손끝으로 전달되더라고요. 오, 맛있다. 비싼가 보지 해요? 아, 항정이 진짜 맛있네. 그래요? 명란젓이랑 잘 먹는다. 아, 네. 명란젓이랑 먹으래요. 와, 항정을 한 입 먹어보고 목살과 삼겹살로 배를 채운 어리석은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될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먹어봤던 항정 중 가장 쫀득한 식감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젓갈에 좋아하는 항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잘했어? 와, 어떤 맛이냐면 양대창에서 양이 맞아. 양 먹는 꼬득꼬득하니 식감. 비싼 만큼 맛있네. 아, 여기 식은 항정이었구나. 이거랑 아까 먹어봤더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천한다면 항정하고 목살 이거 두 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긴 김치 대신 이렇게 김치말이를 주시는데요. 양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김치말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걸 서울에서 보니까 더욱 반갑더라고요. 약간 말라있긴 했지만 배추의 식감과 단맛이 잘 느껴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비빔쫄면을 시켜봤는데요. 보통 고깃집에선 된장찌개나 냉면이 일반적인 후식 메뉴인데 반해 여긴 쫄면과 김치찌개밖에 없어 차별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 당근이 많다. 쫄면이네. 이게 얼마죠? 이게 8,000원이고 그냥 비빔국수는 7,000원. 아. 냉쫄면은 후식치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양을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갔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때요? 고기 먹고 다시 맛이 딱 좋게 만들었어요. 면도 맛있고. 면 식감이 되게 탄탄한데? 맛있다. 육수는 새콤달콤한 열무육수에 자극적이지 않았고 면도 쫄면이라 식감이 좋았습니다. 고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 뭐 이건 비빔쫄면은 안 먹어봤지만 비빔이 고기엔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 고기 하나 남았는데 먹을 거야? 또 먹을 거야? 이거 우리 애기 갈래? 아 그렇구나. 저희 먹으려고 그런 거야.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삼겹살 목살 삼겹살. 네, 맞아요. 네, 해보던 나는 몰랐는데. 영수 좀 드릴까요? 네. 네. 해보 영수 좀 챙겨주세요. 가격은 총 88,000원이 나왔고요. 괜찮네.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되게 되게 진짜 만족도가 높은 곳이야. 되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우면서 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오늘 뭐 여기서 본다 소개팅을 했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고 고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숯이 다 있어. 일반 비장탄이 아니더라고.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맞아. 술을 이거가... 먹기에는 좀 힘들어. 맛은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아. 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먹을 정도나 뭐 이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말이 딱 그 말이 나오는 그냥 삼겹살이야. 나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이 집은 목살 추천. 목살하고 항정살. 항정살 맛집이야 이 집. 자 오늘은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남영돈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맛이나 가격, 시스템에 있어 만족감은 있었지만 요즘 너무 상향 평준화된 고깃집들이 많아 두세 시간 웨이팅을 한다면 좀 생각을 하게. 만약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복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살은 청담길목이고 삼겹은 선릉김돈이나 약수금돼지, 항정이나 가브리살은 오늘 여기가 생각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최애 고깃집은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